네,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연예인 연합 예배가 있어요. 근데 예. 거기에도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뭘또 하겠다고 해서 아. 그때 당시에는 뭐 자기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자기네들끼리 자부심에 차서 뭐 하겠다고 모여가지고 뭘또 위화감 조성하고 막 그런 생각으로 안 갔어요. 굉장히 같이 가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발길을 딱 디디는 순간부터가 은혜였어요. 그때 깨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기도로 시작을 예배를 했는데 세상 속에서 저희가 판단되어지고 웃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를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잡아 주세요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필요했던 게 그거였던 거예요. 누군가 그렇게 손을 내밀어 주길 너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성통곡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께서 오셨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연예인들이잖아요. 공연 문화 예술 계통 그리고 연예인분들 계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왜 저를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왜 저한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내버려 두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왜 저를 사용하시지 않을까? 왜 뭐가 문제인가요? 늘 항상 따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와중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는 거에서 말도 안 돼. 나를 사용하실 의무가 없으시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셔놓고? 나같이 달란트도 많고 네. 나같이 신앙도 좋고 네, 그러니까 그런 달란트를 줘놓고 왜 나를 사용하시지? 아니 사용할 때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까 투덜투덜대고 그러니까. 공황장애 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예, 그랬는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사용받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어야지만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제가 처음 딱 든 생각이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그때부터 다시 말씀을 보기 시작했죠. 너무 제가 교만했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잠깐 주춤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뭐 가끔 특송 가고 하죠 뭐.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예쁘게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나 교만함의 참 모습, 너무 나의 의지, 나의 판단, 나의 계획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 첫 번째가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저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다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는데 생전 보지도 않는 기독교 TV를 보고 있었는데 예. 어떤 여자분께서 나오셔가지고 고난의 시기에 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왜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그래서 무덤 속까지 들어가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말이 너무나 크게 와닿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편한 거예요. 오히려 너무 나니까. 신기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뭐 그냥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미소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 편안하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때 고백했어요. 길거리 나 앉아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무덤까지 같이 내려가셨네요.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살면서 뭐 작게 뭐 이렇게 소박하게 뭐 뭘 하더라도 그거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부터 회사를 나왔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던 일들이 들어오고 3년, 4년 동안 너무나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네. 제가 2011년에 미니 앨범을 마지막으로 앨범을 못 냈는데 너무 앨범을 내고 싶어서 정말 발버둥 쳤는데 결국 못 냈는데 회사 딱 나오자마자 CCM 앨범부터 내게 됐어요. 네, CCM 앨범도 너무너무 내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럼 찬양을 할게요. 가수 오케이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막 뭐라도 해드리는 것 마냥 그런 마음으로 나 찬양도 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후로는 어떻게 변화가 왔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기획사에서 네, 새로운 기획사에서 하나님 기획사. 하나님께서. 없단 얘기잖아요. 네. 기획사. 아, 그러니까 사장이 하나님이신데 네. 실장도 하나님이고 네. 아, 매니저도 하나님. 성령님. 로드 매니저가 성령님이시고 네. 이런 회사에 들어가셨군요. 예수님이 대표님이시고요. 아, 그래요?